두 대가 생일이 앞뒤로 똑같네. 네. 예? 뒤집으면. 예. 그냥 질문만 할게요 일단. 네. 본인은 아픈데 없어? 저는 아직은 괜찮고. 괜찮아? 예. 본인도 일단은 명이 짧은 사주다. 예. 나온 대로 먼저 봐줄게요. 예. 명이 꽤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조심하세요. 아 예. 네. 왜냐면은 심장이 약한 사주. 아 심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몸이 심장이 좋은 걸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남편으로 봐도 남편은 고지식. 아 예. 예, 그냥 말이시죠. 예. 그래서 그냥 자기 세계 거기 다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업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그냥 망하지도 않고 더 크게 흥하지도 않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똑똑해. 본인이 더 넓고 사업 뒤로 봤을 때 더 예. 장부스러운데 본인이 뒤에 그냥 있는 것 뿐이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한데. 내가 좀 이 사람이 크게 마음만 먹으면은 모험을 하면은 좋은 사주인데 모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할 거야. 그래도 작게 먹고 작게 쓰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4월 20일 이게 아들이죠? 네. 그잖아. 이 아들내미나 이 아들내미는 관을 쓰지 않으면 직업이 없는 사주. 네. 관을 썼어요? 네. 맞아요? 네. 뭐 무슨 공무원이에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집안에 크다 크게 크게 문제가 비치지는 않아도 어렵고 뭐 이광성 크게 비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내가 보기엔 수전이 몸수가 안 좋은 수전. 근데 생사를 넘나든지 않다 하고 나와요. 어디가 아파요 아들이? 그 림프종. 림프종? 네. 림프종이면 어디 말하는? 아 여기 림프. 네. 그게 어떻게 된 건데? 근데 그게 지금 항암한 지 한 10년 됐는데 이제 약이 없어요. 이제 약이 없어 치료를 못 하고 있어요. 약이 없다고? 이제 치료할 약이 없다고. 왜? 그 한정돼 있는 약 중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다 이제 그게 재발 또 재발되니까는 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이 없다. 네, 약이 자꾸 없어서 재발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 재발되면 림프암이구나 지금. 네. 이제 지금 그 직장은 나가고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 저는 그 병에 대해서는 물론 아픈 건 전부 다 나아지만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떤 게 증세가 일어나? 피부로 막 그 막 곰고 진물 나고. 어. 그러니까는 이게 악화가 되면 이게 속으로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치료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그래 맞아요. 그런데 점대로 나갔을 때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아까 제일 먼저 했던 말 뭐였어요? 본인 명은 짧다 했지? 네. 네. 그래서 이런 명은 뭐 빌어서 가면은 길게도 가요. 예? 네? 빌어먹은 사주. 근데 사실 선생님 저는 제 명은 지금 상관도 안 되고 예. 얘기를 그냥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예, 아들은 네. 그래도 명이 길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아니라고 하면 생사건 항상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 약도 못 쓴다. 예. 지금 더 여기서 더 진정시킬 수 없다 지금 이거잖아. 예. 근데 아들이 지금 참 아깝게도 예, 공무원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데 이 사주가 공무원 아니면 직업도 없는 사주야. 아. 근데 잘 선택해서 잘 됐는데 이 병이 날려고 하면 예. 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산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너무 젊잖아. 네, 이제 30인데 직업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타깝다 해요. 네. 그래서 죽는다 소리는 안 나와.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예. 그래서 여기 있어도 치료를 할 수 있고 지금 의사가 아무 답이 안 나온다고 해도 예. 점사에는 그래도 거기에 맞게끔 약을 쓸 겁니다. 아, 아, 예? 예. 뭐 손은 아예 안 되진 않잖아.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아들이 중자 소리는 안 나와. 아, 그리고 뭐 안에까지 퍼져가지고 심해진다 그 소리도 안 나와. 아, 예. 나도 감사합니다. 아, 안 나와요. 예. 저도 감사하네요. 예. 점사가 좀 그래도 어둡지 않아서. 예. 근데 이 아들 명줄이 길거든. 아, 네, 아유, 감사해요. 예, 지금 10년이라고 했죠?
네, 10년. 10년. 그럼 직장 생활 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그래도 완치하는 게 좋잖아요. 네. 예. 완치하고 싶으면 산으로 들어가라 해. 근데 산으로 들어가 지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딱 예. 그거예요. 내가 무슨 의사는 아니잖아. 네. 치료는 할 건 해. 하면서 산에 들어가 있으면 그럼 공양을 많이 드릴까요? 제가라도 공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 아들 다 이거예요. 빌어줄 수 있는 거는 뭐 그래 얼마든지 빌어줄 수 있어. 본인의 아들 살리겠다고 하고 아들 지금 심각한데 네. 그런데 진짜 아들이 완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빌어서 완치가 된다는 건 없어요. 아. 그런 병들은 뭐 빌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긴 해. 네. 네? 어떤 네. 그래서 뭐 명을 길게 한다든가 건강. 근데 빌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약을 잘 먹는다든가 그죠? 네. 뭐 청결을 유지한다든가 네. 아니면 신경을 덜 쓴다든가 그죠? 근데 이 아들은 산에 들어가야 이 병이 난다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림프종이잖아 본인 말대로. 근데 피부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아들 자체가 모든 장기가 약해. 네? 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도 장기가 다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가 약할까? 모든 장기가 약하면 뭐가 약해요? 면역성이 약하죠. 그래서 얘가 이 환경에 있으면은 10년간 항암을 했어도 예, 좋아지기 쉽진 않아요. 하지만 유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악화되진 않아도 이대로 살아가야 돼. 그럼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늙지요? 네. 늙으면 어떻게 돼? 면역이 더 떨어지죠. 그렇지. 그때 가서 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더 힘든 거야. 아, 그럼 선생님 산에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냥 가볍게 얘기해 줄게요. 네. 요즘에 TV 보면 자연인들 많이 나오죠? 아 그렇게 그냥? 네, 아프면서 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업을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아까 이사 주고 그랬어요. 관을 쓰지 않으면 내 집 앞이 없다 그랬잖아. 관에 벗으면 또 난 산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악화되긴 해. 명이 짧아지진 않아. 그만 악화되면 네. 뭐가 힘들어요? 그럼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네, 삶의 질이.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네. 죽지도 않고 아프기만 해. 점점 심해져.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죠? 뭐 장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서 그냥 정말로 산으로 가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 한 5, 6년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크게 기적이 일어난 회복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나와요. 아, 장기로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얘는 네.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있으면 괜찮아져. 아. 자체가 지금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의사들 말만 들으면 항상 약이 좋은 약이 있고 치료법이 있고 수술법이 있지만 예, 그게 다가 얘한테는 안 먹히고 있잖아. 네. 그죠? 네. 항상 고자리잖아. 예. 그래서 예, 한번 무당마다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치유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거 하면서 예, 조금 휴양을 해라. 예.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죠. 네. 아무리 얘가 잘해도 공무원이 내려도 그죠. 그 스트레스 자체도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 아픈 것도 스트레스야. 직장도 스트레스야. 그죠. 치료도 스트레스야. 네. 예. 약은 또 더 이상 할 수가 없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줄이고 약은 그냥 그래도 처방을 해주잖아. 치료를 해주잖아. 네. 항암을 해주고 그지 악화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하잖아요. 대신 다른 것들은 얘가 최대한 노력했던 건 내가 지금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 아들 사주가 내가 아까도 처음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그나마 관이라도 쓰고 있으면 직업이 있는데 없으면 직업이 없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관이 벗어야 될 상황이잖아. 네. 이제 아파서 네. 병가를 내든가 근데 뭐 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벗으면 직업이 없어. 산으로 가야 돼. 그래서 산에서 도당 사주야. 그래서 산에서 도당 사주니까 산에 도닥가라고 얘가 아팠을까? 아니야. 그렇게 해야 그나마 예, 5, 6년 짧게는 4년인데 그냥 5, 6년 봐요. 5, 6년 정도 그렇게 도닥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많이 호전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호전되고 나서 건강 차원에서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해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이 오래 살면 그것만 감사하다고. 네. 아들도 욕심이 있어요. 이 아들도. 자기 직업 애착도 있고. 네.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가 힘들어. 내 건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 돈이고 뭐 직업이고 뭐가 필요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힘든 얘기예요, 사실. 바람피는 남편한테 이혼해 이것도 더 지금 힘든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멀쩡한 아들을 산으로 보내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멀쩡한 아들이 아니야. 진짜 가야 될 아들이야. 산에 가면 다 해결돼.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진짜 딱 4, 5년만, 길게는 6년만 좀 거기서 다시 삶을 좀 살게끔 도와줘봐요. 그러면 아들이 많이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냥 기적이라고 하겠지. 그럼 약도 잘 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은 짧지 않아. 그래서 명을 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질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뭐가 누려져도 누려지지. 그쵸, 예. 지금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면 뭐할 거야. 내 몸이 계속 썩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지금 이 아들한테 딱 제격이야. 그래서 그냥 산으로 요양시키세요. 그리고 본인도 명이 길지는 않으니 예? 본인도 혈압 신경 많이 써. 지금 뭐 아들 때문에 긴장해서 뭐 솔직히 본인 아픈 거 알겠어? 근데 긴장 풀어줘봐. 예, 그때서부터 이제 또 다른 걱정들 찾아오고 다른 스트레스 찾아오면은 약 안 먹어요 지금 하루냐? 저는 건강하고 이제 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관절 그런 거나 조금 아프고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잘 먹고 잘 먹는 건 좋아요. 네. 하지만 아까 심장이 약하다 했죠? 네, 심장이 하도 놀래서 그런지 심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으로 와 다. 그러니까 내년 수가 본인이 몸수가 좋지 않은 수. 내년에, 네. 그래서 항상 잘 가다, 뭐 더 다리 아프면, 아, 다리 멀쩡한데요?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다 다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수가 내 건강이 또 놀래는 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을 자부하지 마시고, 예. 누가 봐도 뭐 건강해 보여요. 네. 근데 아니야, 점사에는. 네. 건강을 자부하지 마시고, 신경 많이 쓰세요. 아들한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왜 본인이 또 저 건강해야 애도 챙겨주지. 네. 그래서 아들이랑 상의를 해봐. 너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랬는데 한번 쉬어보는 게 어떻겠니? 네 몸부터 완치야 하고 뭐 무당이 그래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엄마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봐도 현명하다 그래서 어떻겠니? 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러다 보면 내가 보기엔 아들도 수능할 수 있어. 언제쯤 수능할까? 지가 아파서 막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아파서 막 짜증 그때 살기 싫거든? 그럴 때 그냥 들어갔다 생각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아들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훔쳐야 생각을 해야 훔치잖아. 한마디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흘려들었던 엄마 말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더 건강하게 살아. 오래 산다는 소리가 아니야. 건강하게 살아. 명은 길어 아들이. 암이 퍼져서 뭐 결혼은 없을까요? 여자친구는 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결혼이 중요하냐고 했잖아요. 그쵸. 그건 중요하지 않긴 해요. 내 건강이 중요하지. 예, 맞아요. 결혼은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그리고 얘기해줄게. 얘가 지금 당장 지금 젊잖아요. 네. 젊었을 때 산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거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면 5, 6년 있으면 그래도 젊어.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어.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희망적이고 지금 하루라도 한 살 더 젊을 때 산에 들어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더 현명한 거야. 뭐 자꾸 현명한 생각이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그럼 얘 살아. 그러니까 깨끗이 난다. 알았어요? 네. 시료도 잘 먹히고 그러다 보면 의사들도 뭐라고 하겠어요? 제발만 안 하면 됩니다 라고 하겠죠? 암에 좋은 결과는 마지막 결과는 항상 제발이잖아. 그건 누구나 듣는 소리예요. 그 정도 결과는 들어. 지금처럼 약이 없어 이 소리는 안 듣는다고. 알았죠? 약이 점점 약해질 거고 항암치료도 횟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희망이 생길 거고 그러면 얘도 공부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시험 볼 수 있어요. 얘 머리 좋아요. 네. 아시죠? 네. 암기 천재야 얘도. 그래서 35세 인생을 다시 건강하게 시작해도 돼. 지금 시작한 걸 내 몸 썩어가면서 잡고 있으면은 뭐가 소용 있겠어요. 아마 여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겠어요. 예? 괜한 여자 될 거라서 고생시키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비추는 게 여자친구에서도 마음 변할 친구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아세요? 네. 진짜 그 여자친구는 잘 만났어.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도 오히려 설득을 해봐. 그럼 그 친구도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야. 네. 보통 엄마보다 여자친구가 더 옆에서 힘이 돼줄 수도 있어요. 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또 산에 들어가란 말도 여자친구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먼저 여자친구 설득하고 네. 이해시키고 해서 좀 해봐.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더 하라 그래. 나도 공부 좋아하니까 네. 책 좋아해요. 이사주가. 네. 선비사주라 관 쓰지 않으면 직업이 없는 사주. 네. 거기에 중사주가 꼈기 때문에 산에 한 번은 들어가네.
하지만 지 건강 차지로 들어가니까 예, 곱게 보내주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산에 가서 무슨 막 자연인처럼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시설 좋은 데들도 많고 네.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뭐 청학도 같은 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데 이렇게 보내서 그런 좋은 시설 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골 집이라도 하나 해서 공부하라 그래. 어떤 목표를 좀 길게 잡고 얘는 어차피 나랏밥이야. 35세 공부해서 공무원 되는 것도 늦지 않아요. 또 했던 놈이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있어. 네. 똑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들이 좋아지겠어요? 얘가 오래 살겠어요? 얘 죽지 않을까요? 하는 점도 한 다 X. 그 질문도 어리석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으면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아들도 용기를 내봐서 들어가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러고 나면요. 1년 지나잖아. 오래 들어갔다 칩시다. 1년 지나잖아. 그러면 어 아들이 좋아지네. 엄마 나 몸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소리 반드시 나와.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좋고 또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칠성전에다 이렇게 빌어주는 것도 좋아. 알았죠? 비는 노력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빌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빌어야 돼. 안 들어갔는데 빌어도 소용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아들이 걱정돼서 왔어요 그러면 제 입에서 무슨 말 나오기 말하겠어요. 이게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마 점집을 청문회 더 다니게 될 거야. 얘 내 말이 틀린 거를 바라고. 아니야 살 수 있어. 하지만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판단이에요. 맞아요. 예, 네, 솔직히 이거 그렇죠. 뭐 자기 자신한테도 내가 버리고, 지금 예. 젊은데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버린 게 아니야. 잠시 내려놓은 거고 다 가질 수 있는 행동이야. 지금 이 고집을 피는 건 다 버리는 행동인 거야.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악화는 되니까 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악화된다고 해서 죽는다 소리는 안 나와. 얘 생활이 완전히 힘들어지고 고립돼지고 이제 밖에 생활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죽은 거지 산 거요. 죽는 게 낫지. 그 산보다는 예 무당이 얘기하잖아.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번 믿어봐요. 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있으면 이분들 치료 잘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봐. 그러면 좋아질 거야. 그러면 좀 저희가 좀 벌이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항암 치료가 요새 너무 비싸서 제가 돈 없어서 얘를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사업은 좀 어떨까요? 크게 성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또 크게 무너지는 사업이 아니야. 네. 예? 뭐 그냥 제 아버지가 지금 사업하시는 게 뭐예요? 자영업 하는 게? 조명? 네. 딱 그냥 그 사준다. 그냥 거기서 구멍가게보단 낫고 네.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되게 활기차게 또 이동되는 중소기업은 안 돼. 네. 그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조명 가게야. 근데 고마운 것만 유지되지 확 피지는 않을 거야. 솔직히. 그래서 지금 걱정되더라도 뭐 내가 무슨 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 이런 상황 안 나오니까 하지만 돈이 없어도 본인 애들은 어떻게든 애들 치료는 시킬 거야. 네. 본인의 사주들이 그래요. 네. 희생하는 사주가 있어. 네.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더라. 근데 본인 애들은 애 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방향이 그쪽이 내가 말하는 쪽이면 치료비도 빨리 끝날 것이고 그죠? 네. 또 치료비도 들 수 있어. 네. 몇 번 할 거 몇 번 하게 되고 좋아지면 네, 그렇죠. 살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해요. 네. 아들한테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 가질 수 있는 거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널 더 버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좀 바꿔라. 용기를 내자 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도 일하면서 같이도 가주시고 네. 챙겨주고 오고 강아지도 한 마리 기르고 뭔가 자연에 있으면 내가 보기엔 얘는 산다. 왜냐면 얘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얘는 스트레스 이런 거 되게 약해요. 명상이 약한 사주예요. 장기 다 약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얘도 심장이 엄청 약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지금 암을 달고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예? 항암치료 10번 받는 것보다 산에 한번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항암치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서 좀 해보라고 해. 빠르면 4년이야. 4년이면은 좋은 결과로 다시 자기가 재기할 수 있어서 그것도 공부하라 그래. 얘는 다시 공부를 해도 관을 또 써요. 아, 예. 오히려 쓰게 되면 더 높은 관을 쓸 수 있어요. 네. 알았죠? 네. 그만큼 공부도 잘 될 거고 네. 집중은 잘 될 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네. 선생님
혹시 저희 딸도 비치면 좀 저희 딸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더라고. 뭐 밥 결혼을 거지. 했는데 좀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남편이 애는 둘인데 그래서 자기도 일을 뭘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딸 사주만 써줘. 거기까지 봐줄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거의 나오지 않게 그래. 이름까지 써? 네. 항상 이렇게 성실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주도 좀 꼭 희생하게 살더라. 안타까워요. 근데 자식한테 희생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잘만 되면. 예. 잘 될 겁니다. 산으로 보내요. 예, 감사합니다. 산에 번다고 해서 뭐 뭐 그렇게 막 자연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예, 공부도 좀 예, 하고 예. 건강도 찾고 그러고 시작하라 그래. 예. 아 젊잖아. 나도 젊어. 아 개띠야? 예. 지금 몇 살이지 그럼? 지금 스물한 여덟인가? 얘 시집 언제 갔어요? 얘는 일찍 갔어요. 큰애가 다섯 살. 그죠? 네. 지금까지도 시집을 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다 늦게 가라고 그런 소리는 있긴 하더라고. 아 이 똑똑한 딸을 왜 이렇게 일찍 보냈어? 얘도 좀 불안하고 그랬나 봐요. 오빠가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만 신경 쓰고 한마디로 그냥 애정 결핍이야. 네, 지도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아세요? 네. 근데 그 항상 그 애정 결핍이라는 게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긴 해. 사주가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관이야. 아. 선생사주. 우리 집은 선생사주도 참 많이 와요. 응? 못해도 학원 선생을 하든 네. 집 앞버린 지가 하는 사주인데 예, 서른 전에 시집을 가면 항상 꺾여요. 뭐해? 남자복이 없어. 남자도 능력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서 나오겠지. 근데 가끔 좋은 몸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당장의 답. 당장의 답은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나가서 뭘 일할지 좀 그런 상황이야. 내가 지금 비치는 게. 뭐 애도 어렸다면서요? 네, 애는 둘이죠. 애가 몇 살 몇 살이? 다섯 살하고 이제 100일 지나고. 오빠, 100일이네. 엄마 묶였다고 하거든. 뭐 할 게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이 없다. 아. 당장은 답이 없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 해줄게요. 그냥 집에서 당장은 못하고 네. 앞을 보고 공부하라 그래. 공부해서 뭐 내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사 공부를 하든 아. 공무원 공부 시험 공부를 하든 그리고 이 딸은 부동산도 잘 맞아. 아, 예, 알았어요? 예, 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도 아, 예. 돈은 없어도 이 딸이 왜냐면 예, 잘 맞거든. 그래서 지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그냥 미리 하고 있으라 그래. 아. 그래서 맨날 답답해서 내가 뭘 먹고 살지 예, 이러면요 예. 그냥 밥 먹고 살고만 있어야 돼. 지금 현재는 예. 뭐 100일 때 예를 들고 뭐 어딜가 아줌마 뭐 월급에서 아줌마 월급 주면 뭐가 남아. 현실적인 예.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미래에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거든. 그러면 부동산 공부하든 아, 공부를 하고 있어라. 복지사 공부를 예. 하든 해. 두 개 다 잘 맞으니까. 그리고 얘는 머리 좋아요. 얘도 예. 예. 근데 항상 안타까운 건 그래요. 이렇게 얘도 사주는 좋게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아무 사주가 좋아도 내 환경이 지배하는 게 커요. 예, 맞아요. 그죠? 아야, 네가 야, 여기서 태어났으면 너는 진짜 막 이런 얘기 많잖아. 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부모입니다. 뭐 오빠가 아파서 그런 걸 어떻게? 그렇죠? 치인 거지. 네. 거기서 오는 예, 결핍이 자기도 그냥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도. 네. 네. 솔직히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 네. 예. 근데 그 선택을 갖다가 지금 후회는 하고 있어도 뭐 어떡할 거야. 그래도 얘가 책임감이 강해요. 네. 그래서 지 새끼는 끼고 돌아. 네, 그러니까는 또 가정이 파탄되는 건 이 사주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100% 없는 거 아니야. 인간들이 잘해야 되지만 잘하고 또 사는 사람들이야. 네. 인내할 줄 알아. 네. 딸이. 그래서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가정이 깨지지 않으니 그거는 그것만 아니어도 걱정은 나는 50%는 없다고 봐. 네. 아니 80%가 없다고 그쵸, 봐. 예. 돈이 많아도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부 좀 하면은 한 3년 뒤 예. 3년 뒤 해봐 얘가 그래봐야 뭐 4살이네 그죠? 네, 네. 3년 뒤나 뭐 길게 보면 4년 네. 3-4년 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아, 예, 부동산 공부하라 그래. 아,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 예. 공부하면은 그 예. 실장이든 뭐든 취직하라 그래봐. 예. 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생각 못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 사람이 꼭 지금 당장 힘들어도 네. 앞날을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할 때가 있어요. 그쵸, 예. 급한 게 먼저냐, 중요한 네. 게 먼저냐, 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거든. 네, 근데 지금은 급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멀리 보고 좀 3, 4년 금방 가요. IQ다 예, 보면. 예, 예. 그래서 부동산 공부해보낸다 아, 해. 무당이 그랬다 그래. 그러면 예. 의지가 좀 될 거야. 예. 알았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아, 예. 심장 약해요 본인. 네. 아들은 산으로 보내도 본인도 관리 잘해. 네. 아유. 아유 알았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예.